이제 1500m 남았는데, 네, 1500m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가 800m 산입니다. 지금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왔습니다. 한 1km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추운데, 오르막길이 가파라서 더워요, 더워. 덥고, 지금 숨이 찹니다. 와, 오늘 등산객도 또 많네요. 와,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와,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날씨가 좋아서 오늘 햇빛 쨍쨍하게 나서, 와, 지금 이 마산 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무슨 돌들도 많고, 근데 산이 아름다운 산이에요. 자,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천국의 계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1000개의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편안하게 테크로 이렇게 1000개의 계단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돌보다는 요 테크가 그나마 더 편한 것 같아요. 저기 포토존이 있습니다. 전망대 포토존이네요. 저기 가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800m 남았어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1000개의 계단이 남았는데, 이제 800m 1시간? 1시간 정도, 한 3, 40분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포토존 전망대인데,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요게 마산, 여기 마창대교, 이게 마산의 지금 앞바다랑 아파트 단지. 마산에도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겼네요. 저기 보이는 데가 마산 도슴, 그리고 국화축제 했던 곳이고, 저쪽에 산 넘어 저게가, 네, 저게가 창원입니다. 창원이고, 저 끝에가 제가 살고 있는 진해고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햇빛 쨍쨍해서 야경이 끝내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등산을 하면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정상에 올라오면 이런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하고 좋아요. 와,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지금 아직 800m 남으면 전망대인데, 날씨는 춥지만, 지금 오늘 5도의 날씨인데, 영상 5도의 날씨인데 날씨는 춥지만, 지금 또 오르막이다 보니까 땀이 나요. 햇빛도 쨍쨍하고, 조금 무서워. 네, 조금 무서운데, 조금 요 뒤에가 낭떠러지 절벽이거든요. 좀 무서운데 제가 그래도 사진을, 영상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상은 아니고 포토존. 앞으로 한 800m 남았어요. 이제 정상 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네. 등산의 이런 묘미가 요런 건 같아요. 네. 자, 이제 정상을 향해서 이제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800m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천국의 계단이 왔습니다. 여기 365 사랑 계단이라고, 이 365 계단을 이 날짜별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날짜별로 365일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요 계단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 지금 두 개가 730이죠. 네, 계단이고, 나머지 이제 200계단 더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코스고, 이제 요 계단 두 개 오르면 한 2,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입니다. 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추운데, 오르막길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땀나. 그런데, 또 이렇게 잠시 쉬고 있으면 또 추워요. 손이 시렵고 이래요. 숨이 찬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이 지금 가파르기가
서울의 북악산. 북악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북악산도 계단이 한 1000계단 정도 되더라고. 예, 각도도 엄청 가파르고 경사가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제가 북악산에 진짜 3년 전에 한번 가보고 이렇게 좀 가파른 산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을 향해서 우리 경사농촌과 김비나 정상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까운 산에 등산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멋있어요.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드디어 지금 12월 23일, 24일, 크리스마스 25일, 26일, 27, 28, 29, 30, 31. 네, 365 천국의 계단 1단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시청자 여러분, 버퍼링이 좀 있나요? 이 KT가 이 산에는 잘 안 터지더라고, 지하하고. 좀 내년에 약정기간 끝나면 SK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버퍼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가볼 만큼 한번 가볼게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쯤 왔어요. 지금 한 1점 돼요. 여기 이제 올라가면 있더라고. 여기가 옛날에 이봉걸 이만기 강호동 선수가 우리 여기 창원에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허벅지 근육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운동하기는 좋고 힘 안 터지나 보다. 어쩔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경사농촌과 지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800m 높이 산에서 둘러본 지금 우리 마산이 다 보여요. 야, 저기 이제 정상. 이제 저 정상에 한번 태극기가 달린 정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오면 이게 참 좋아요. 산에 오면 이 정상에 가면 이 멋진 이 야경을 보고 이 정상 이 비석에 오면 멋있어. 예, 이 뿌듯해. 예, 마산 반월 정신의 발원지 무학산. 이 무학산이 굉장히 무학산 761.4m, 800m 정도 되는 산이고 태극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정상에 잘 해놨어요. 안전을 위해서 저기 헬기장도 있어요. 헬기장이 있어가지고 저 긴급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헬기장이 있고 이렇게 좀 쉬어가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중계기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저 멀리 지금 여기 마산, 저 산 뒤에 창원, 저 뒤에 진해, 요 마창대교 다 보입니다 지금. 와,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이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창원의 이거 이 한눈이 다 보이니까 창원이 한눈에 다 보여요. 마산, 창원, 진해까지. 야, 이 멋있는 이 멋있는 우리 마창대교 마산 바다도 이렇게 보이죠? 와, 산에서 바라본 이 틀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팔룡산 갔잖아요. 팔룡산은 이게 400m인가 그랬거든요. 거기서 바라본 이 마산 이 시내 전경이랑 여기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느낌이. 네. 이쪽은 이제 마산이고 이쪽 뒤쪽은 이제 저게 하만 고성 이제 통영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기는 이제 또 다른 산인 것 같은데 이쪽이 지금 무학산이고 요 뒤로는 낭떠러지라서 좀 위험해요. 네. 저쪽에는 위험해. 낭떠러지야. 네. 하여튼 와,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산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3년 전에 서울 관악산이랑 설악산,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한라산 가본 게 최고 높은 산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산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와. 와, 하여튼, 와, 요렇게 지금 오니까, 집에만 있다가 요렇게 또 오니까 굉장히 좋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오, 뿌듯해요. 이 산에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뿌듯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야경이 좋고 경치가 좋으니까 멋있어요. 혼자 왔으면 좀 심심했을 건데, 우리 다행히 우리 등산 좋아하는 우리 고등학교 후배님이랑 와서, 아, 파란 하늘, 오늘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어. 파란 하늘, 와, 이 배경, 이 산을 배경으로, 어우, 눈부셔. 산을 배경으로, 저 이렇게,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천국에 온 그런 느낌. 야, 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맛에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등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서울에 살면서 등산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또 등산을 다시 시작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서울에 가서도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혼자서 등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공룡 발자국. 이 산에 옛날에 공룡이 살았다네. 공룡 발자국이 있답니다. 뭘. 와. 여기 또 포토존인데, 와, 무서워. 이 밑에 낭떠러지야. 낭떠러지야. 네. 와. 이 낭떠러지, 돌 밑에 낭떠러지인데 위험해서 올라가지는 못하겠어. 예. 저기 저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한, 마창대교 보이죠? 저기서 저번에 바닷가에서 라이브 방송했잖아요? 저기가 마창대교.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한 저 바닷가. 저기 바닷가 저기가 제가 라이브 방송한데. 여기 올라오니까 다 보여요. 제가 방송한데 다 보이고. 저 밑에 저 팔룡산. 요 밑에 조그만한 산 있죠? 저기 이제 저번에 간 돌탑산 팔룡산이고. 다 보여요. 저 끝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보이네요. 창원 아파트. 저 끝에 아파트가 우리 부모님 살고 있는 아파트고. 네. 우리 집은 저 끝에 있는데 잘 안 보여. 네. 저 끝에 저 산 뒤에 있어. 저 끝에 있어가 잘 안 보여. 저 끝에 저 보이죠? 하얀 거. 네, 산 뒤에 하얀 거. 저게가 우리 집이고. 네. 하여튼, 여기 높이가 높다 보니까 다 보여요. 여기 마산, 창원, 진해 다 보입니다. 네. 와, 굉장히 다 보여가지고 멋있어요. 저쪽에 이제 좀 넘어가면 저게가, 네, 얼마 전에 저번 주 일요일에 간 저 해양공원 있죠. 여기도 왕복 뭐 50만 원밖에 안 한대요. 남산 돈가스가 그 유명한데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두 군데 가봤는데 둘 다 먹을만 했어. 먹을만은 해. 근데 비싸. 네.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그때 12,000원, 13,000원이었는데 그냥 일반 돈가스만 해. 손바닥만 해. 그리 크지는 않더라. 그런데 그게 무슨 저 뭐냐 그 예, 양념을 잘 해서 그런지 고기는 맛있어요. 연하고. 남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성윤이. 와, 디진다 돈가스. 와,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고 매운 것 같아요. 그 대전 매운 실비김치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 더 매워요. 대전 실비김치는 그냥 장난이야. 버퍼링 조금 있어요? 중계기가 없으니까 버퍼링이 생길 것 같아.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버퍼링 생기면 방송 중단하고 나중에 저녁 9시 돼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대 주위는 사실 먹을 데가 별로 없잖아. 성신여대 주위가 시장도 있지. 하여튼 이리저리 한번 검색해서. 이거 넘어질 뻔했어. 조심해야 돼.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힘들어요.
시끄러워. 이렇게 지금 힘들어. 미끄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고대 뭐 주위엔 뭐가 없어. 한양대 주위에 좀 뭐 많지. 왕십리 구경 갔는데 서울대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어. 서울대 주위는 촌이야 촌. 네. 이제 신림까지 와야 그나마 번화가지. 뭐가 없더라고. 네, 하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경산 어노촌과 오늘 창원에서 최고 높은 무학산을 네, 오늘 정상까지 오늘 도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와 이거는 뭐지? 이 돌. 와 멋있다. 바위 큰 거 보세요. 와 멋있어. 여기 그 삼천궁녀가 이 떨어졌다는 낙하암 아닌가? 이 삼천궁녀가 쪄서 떨어졌다는 낙하암 아닌가? 와 이 절벽 멋있다. 이 암벽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막 이런 거 타고 올라가고 이러더라. 잘못하면 죽어. 떨어지면. 이 산에 어디다 갑시다. 여기 전망대가 굉장히 무서워요. 아, 지금 조금 있긴 있는데 조금 덜 해요. 다행이네. 와.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와. 여기가 좀 무서운 절벽입니다, 절벽.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 네.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가 전망대 포토존인데, 뭐 무서워. 여기 밑에 낭떠러지에요. 밑에 낭떠러지. 와. 뭐 무서워요. 와. 아, 여기가 전망대. 와. 경치치기죠. 예. 여기가 지금 전망대예요. 예, 경치는 죽인.